창단 4년 만에 정규 시즌 2위라는 값진 결실을 거뒀습니다. 이제 KTVG를 집으로 불러들여 창원 홈팬들과 함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스튜어트와 정대현이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스튜어트는 시즌 9승에 도전합니다. 올 시즌 스튜어트는 18경기에서 8승 2패, 평균 자책점 2.80을 기록하며 우리 다이노스의 거침없던 후반기 질주를 이끌었습니다. KT와의 지난 맞대결에서도 6과 3분의 2이닝을 실점 없이 막아 승리를 거두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월 이후 기록만 살펴보면 리그 최고의 투수라 할 만큼 최근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더욱 힘을 냈다는 점 역시 오늘 등판을 기대케 하는 부분인데요. 5일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등판하는 만큼 오늘도 빼어난 투구로 팀 승리를 이끌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KT 위즈의 선발 투수 정대현은 이번 시즌 29경기에 등판해 5승 11패, 평균 자책점 5.41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다이노스와의 지난 맞대결에서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7이닝을 단 2실점으로 막아내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9경기에서 1승 4패, 평균 자책점 9.19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조기 강판되는 경우가 잦아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더욱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점 역시 우리에게는 호재인데요. 우리 다이노스 타선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홈팬들 앞에서 좋은 경기력 선보이길 응원하겠습니다. 매 순간의 전력 질주 끝에 정규 시즌 종착점에 다다랐습니다.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덕에 플레이오프 직행이라는 귀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는 플레이로 다이노스의 가을 이야기를 맞이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의 2015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